안녕하세요. 최동철 교수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개발 환경 설정인데요. 개발 환경 설정이라 함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분께서 작성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일단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동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 환경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개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운영체제를 쓸 것인가. 뭐 여러분께서 흔히 쓰는 윈도우를 쓸 건가 아니면 뭐 맥 OS가 있는 맥을 쓸 건가. 두 번째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는 뭘 쓸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코드 편집기. 여러분께서 이제 프로그래밍 아니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 편집기에는 뭘 사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OS입니다. OS는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윈도우를 많이 쓰실 겁니다. 윈도우를 많이 쓰셔가지고 윈도우에 제일 익숙하실 건데 윈도우의 장점은 윈도우에 익숙하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숙하거나 초기에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패키지들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건데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런 모듈 설치가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된 문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눅스나 맥 OS 같은 어떤 리눅스 계열의 OS들인데요. 리눅스들은 둘 다 이제 모듈 설치가 쉽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공짜에다가 참고 문서가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리눅스를 많이 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S 자체의 사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맥 OS 같은 경우는 리눅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나 비쌉니다. 예. 또 맥 OS의 한 가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간지죠. 예. 여러분 이렇게 맥 OS 맥북 들고 커피숍에 가서 하고 있으면 왠지 멋있어 보이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리눅스나 맥 OS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이런 리눅스 환경들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O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는요. 윈도우 8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이 될 거고요. 리눅스나 맥에서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문서라든가 또는 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앞서 설명했듯이 파이썬 코드를 실제적으로 실행시켜주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원래는 2.7 버전을 굉장히 많이 쓰다가 이제 최근 2, 3년 동안 3.x 버전, 최근에 3.5가 나왔고 이제 3.6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버전들이 올라가면서 3.x 버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문법이 많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x 버전을 위해서 사용되던 프로그램들이 3.x 버전에서는 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3.5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는 파이썬 그 순수한 퓨어 파이썬이라고 해서 파이썬 파운데이션에서 파이썬 재단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인터프리터도 있고 아나콘다나 캐노피 같은 회사 캐노피 같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들이라고 해서 따로 사기업에서 따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프리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편집기인데요. 코드 편집기는 사실 코드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코드도 하나의 문서고 순수한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순수한 텍스트 문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글이나 워드처럼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장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VI 에디터라든가 서브라임 텍스트, 아톰 이런 종류의 다양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요, 윈도우 8을 기준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패키지 모음 중에 하나인 아나콘다. 이 아나콘다의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한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전체를 까는 건 아니고 미니콘다라고 해서 아나콘다의 굉장히 스몰 버전, 굉장히 작은 버전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톰이라고 하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오픈소스 편집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